자, 이번 시간에 2024년 봄 일반 해설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전반적인 문제 수준이 아주 높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몇몇 문항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학습해야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았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점수에 대한 분포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잘 대처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높은 점수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좀더 이제 기대치만큼 점수를 못 받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점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고 또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 실력보다 이렇게 선택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조금 빗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낮게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출제 방향성,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일치 여부,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 실력이 온전히 발휘가 못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게 점수 분포가 좀 갈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점수를 평소에 받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4월 19일 날짜로 해가지고 최종 정오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발표됐던 여러 가지 상품들 관련된 내용도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오표에 반영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수업 목적상 의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갖다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정오 사항이 조금 늦게 발표가 되더라도 그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난이도 측면에서 몇몇 문제는 교재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학습을 해야지 관련된 정답을 갖다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출제 비중이 8문제로 해서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전 시험하고 좀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10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편 일반이라고 해서 단독 과목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이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몇 문제가 나올 거냐 이것도 약간 관심이 있었어요.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8문제에서 7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8문제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보다도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상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보면은 보험 개론에서 9문제, 우체국 보험 제도 관련했을 때 3문제,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해서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이 여기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우체국 보험 상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을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보험 상품 보면은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우리가 일일이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주요한 특징 위주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살펴본다라고 하면 보험 개론에 있어서는요, 생명보험 이론이 이제 보험료 계산하는 방식이라든지 언더라이팅 수행 절차 관련해서 요 내용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윤리와 소비자보호라고 해서 내용이 나왔죠. 예,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출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에 있어서는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와 재산보험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나왔고요.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계약 관련된 내용이, 그다음에 우체국 보험의 일반 현황에서는 우체국 보험과 민영보험, 우체국 보험의 공익사업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및 자금 운용 관련했을 때 리스크의 종류가 출제가 됐고요. 이어서 우체국 보험제도라고 해서 우체국 보험 모집 및 언더라이팅에서는 여기에 우체국 보험 모집 자격 요건 관련했을 때두 번째 보시면은 계약 유지 및 보험금에 대한 지급에서는 계속 보험료에 대한 실시간 이체 및 보험료 할인 및 납입 면제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습니다. 자, 이어서 우체국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엄마 보험과 우체국 뉴 100세 건강보험, 보험 상품의 할인율과 지급 기간이라든지
우체국 보험 상품의 종류가 한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우체국 저축성 보험 상품과 연금 보험 상품. 그 다음에 우체국 연금 보험 2, 3, 1, 2 관련했을 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 과목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공략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보험 일반으로 해서 단독 과목으로 해서 확대 개편됨에 따라서 출제 범위가 훨씬 더 예전보다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주요한 내용은 우리가 암기를 하고 이런 작업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 위주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갖다가 이해하는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반적인 큰 틀을 세운 다음에 세부적인 살을 갖다가 붙여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상품 관련했을 때는 주요한 특징 위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게 늘 그래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라고 하면 상위권은 어느 정도 점수가 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서의 점수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시각으로 해서 또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곳곳마다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잘 풀어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결과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생각한 거에 비해서 조금 점수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